뉴스타파는 김만배 전 기자가 대장동 일당의 검찰 수사를 무마한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밝혀졌는데도 다행이네요. 예. 그렇죠. 그냥 잘 덮어주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예 사놓고 덮어주더라고요. 예, 다행입니다. 좀 그것 때문에 늦었으면. 아니, 괜찮으면 됐어요. 예. 대장동 업자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범죄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들이 치열한 로비를 통해 수사망을 빠져나간 정황이 자세히 나옵니다. 뉴스타파는 2011년에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자금책 조우영 씨를 불러 조사할 때 김만배가 조우영을 도와주고 돈을 받았다는 육성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2013년 3월 5일 김만배 기자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입니다. 근데 나는 성남 일이든 서울 일이든 한 번도 돈을 저 받아온 적이 없어. 받아본 적이 없어. 예. 알겠습니다. 예. 다 형돈 쓰다가 모자라서 달래기 시작한 거야. 100만 원씩 줘라 뭐 해라. 왜냐면 맨날 샀어 형이. 최인길 회장한테 물어봐. 맨날 형이 사다가 저 요새 돈이 없어서 유동규가 세 번 정도 사고 예. 어? 최인길 회장이 한 번 정도 사고 그랬던 거야. 네. 저번에 최인길 회장 카드로. 아니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써. 예. 어? 형도 빌려오는데 한계가 있고 맨날 지네들 예. 없다고 죽느니 사느니 이랬는데. 예. 그리고 검찰 일에 돈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 예. 우영이 일할 때 뭐 저 이 형한테 조금 주고 왜냐면 형이 변호사들을 깎아줬으니까 예. 정상적인 것보다 예. 그래서 1500인가 얼마 그 저 주고 그 아예 하여튼간 형이 거의 헐값에 해줬어. 그래서 우영이하고 지휘를 할 때 우영이 돈 가져온 거에 그래서 뭐 두 놈이 또 나눴었겠지. 형은 그게 1500만 원 받았나 1000만 원 받았나. 그리고 그 저 검찰 일에 돈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예. 아니 진짜로 받아본 적이 없어.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하여튼 그 근데 내가 보면은 네 성격에 100% 줬을 거예요. 안 받을 뻔해. 그거 다 밝히면 폭발해버립니다. 그냥 뭐 그래. 생활비도 왜냐면, 있고 뭐 그 돈도 있고 예. 형은 최영길 의장 건도 그렇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예. 한 형돈 썼지. 왜냐면 한 번도. 김만배는 자신은 검찰 일에 돈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조우영의 변호사비를 깎아주고 돈을 받은 적은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우영을 조사할 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았던 겁니다. 김만배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의자는 조우영에게 박영수를 소개시켜준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인가요? 조우영이 고맙다고 500만 원을 준 것입니다. 이후 조우영, 남욱 등과 내기 골프를 치면서 조우영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일부러 잃어주기도 했습니다. 피의자는 타인이 형사사건 알선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만배 육성이 녹음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남욱과 조우영 등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조우영은 경기도 고양시 풍동 이지구 개발을 위한 시행사 벨리타우스를 만들었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409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조우영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벨리트하우스의 대출금 중 90억 원을 다른 세 곳의 사업장으로 빼돌렸습니다. 2012년 2월 예금보험공사는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 수사가 한창이던 2013년 3월 5일 김만배는 자신이 수사를 홀딩, 즉 틀어 막아놨다고 말합니다. 이게 나가면은 우기는 나오지 못해. 예. 그거를 예전에 형하고 호시경이 틀어 막아놓은 거야. 홀딩. 네네. 중지돼 있는 상태야. 예. 아 그건 정지된 게 아니라 그냥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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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예. 저거는 나랑 호시 이제. 뭐 채운 시기가 가면 형이 해야 되겠지. 그거를 계속 케어를 해야 돼. 예예 예. 무슨 말인지 알지. 예예 예. 그 당시에 그거 예, 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터지면은 이 대장동 사업 못해.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7호 배성준 기자도 등장합니다. 지금들은 당시 현직 기자였던 김만배는. YTN 소속 배성준 기자와 여러 사건을 나누어서 맡았다고 말합니다. 전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전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원래 그럼 지난번 네. 거는 그거는 배 기자가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얻은 거. 그거지?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신 거는. 아니야, 저기 금조 일부에 있는 거는 형이 맡았어. 형이 맡고. 아. 충동 거는 대기자가 맡고 있는 거죠. 아, 예, 예, 잘 알죠. 충동 거의 나무기 문제는 성준이가 맡고 있고, 네네. 이영희 문제는 형이 박영수 보험장님 내 양재식 변호사 보고 해다고 해줬고, 네네. 어? 네. 그리고 지금 이강길이 저 우기 문제 그거 피해자는 그거는 형이 맡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덮어야 됩니다. 예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중앙지검은 이 수사를 무려 2년 4개월간 끌었습니다. 2014년 6월 중앙지검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만 재판에 넘겼고 남욱은 무혐의, 조우영은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만약 이때 검찰이 조우영을 재판에 넘겼다면 대장동 사업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우영은 당시 자신이 벨리트하우스의 실제 대표라고 자백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 내가 실제 대표다라고 이렇게 자백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실제 대표였죠. 예,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당연히 명목상 등기는 다른 사람. 예, 다른 직원, 우리 직원이었던 친구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 자백했죠, 당연히. 근데 그게 뭐 그 직원이고 나고 이 문제가 핵심의 이슈는 아니었었고 말씀드렸던 대로 부산저축은행에서 빌려준 돈은 부산저축은행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쓴 걸로 그렇게 돼서 김양 부회장만 기소가 됐었어요. 혐의를 받으셨어요. 무혐의 그 불기소장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처분 결과 통지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참고인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조우영과 함께 수사를 받은 벨리트하우스 관계자 역시 조우영이 자백했지만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녹취록 속 내용처럼 당시 조우영의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였습니다. 아니요. 근데 이제 배임이 그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요즘 용어는 요즘 들어서 알겠는데 플리바게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 김양 부회장이나 박연호 회장이 지시를 했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수행을 했을 뿐이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라는 것도 실토를 자백을 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벨리트하우스의 대표는 나다라고 조우영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이로부터 2년 뒤 조우영은 풍동 시행사의 대출금 8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똑같은 범죄인데 2011년 대검 중수부, 2012년 서울중앙지검까지 두 차례나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간 겁니다. 만약 2014년에 경기지방경찰청이 조우영을 다시 수사하지 않았다면 뒤늦은 처벌도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김만배는 자신이 직접 검찰에 로비를 했다거나 박영수 전 특검 등 고위 법조인을 통한 수사 무마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음성 파일 속에 김만배는 대장동 검찰 수사 로비스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뉴스타파 봉지욱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